이렇게 만들면 마늘종이 아니라 마늘장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. 소스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. 간장 2큰술, 맛술 2큰술, 생수 2큰술, 설탕 2큰술, 간마늘 1큰술, 참기름 2큰술, 굴소스 1큰술, 물엿 2큰술, 후추 톡톡 뿌려 잘 섞어 준비합니다. 마늘종 350g을 4cm 길이 정도로 잘라줍니다. 목살 300g도 마늘종과 비슷한 길이로 잘라 준비하세요. 집에 있는 목살을 다 썼습니다. 제가 목살을 더 주문할 수 있게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물 1.5L에 굵은 소금 1큰술을 넣고 끓어오르면 마늘종을 3분간 삶아주세요. 마늘종을 찬물에 한번 헹궈줍니다. 목살을 가장 센 불로 목살게 지져줍니다. 토치를 활용해주면 고기 맛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. 고기가 익으면 마늘종을 넣고 1분간 볶아주고 양념을 모두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. 마늘종 볶음으로 극찬을 듣고 싶다면 미원 반큰술을 몰래 넣어주세요. 국물이 졸아들 때까지 볶아주고 통깨솔솔 뿌려주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마늘종 목살조림입니다. 따뜻할 때 맛있는 식사하세요.